황미나가 공개 연애를 선언한 김종민의 노래를 홍보하며 4조의 여왕으로 거듭났다. 황미나는 8일 자신의 SNS에 7회 때 나온 홍보곡을 주는 사람 김종민 리메이크 언제 들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오늘 노래 나왔어요라며 김종민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 지난 1일 방송된 TV조선 연예의 맛 7회에서 김종민은 황미나와 데이트 중 자신이 부른 노래를 들려주었다.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을 리메이크한 것. 김종민의 담백한 보컬이 듣는 이들의 귀를 쫑긋하게 했다. 특히 김종민은 너한테만 들려주는 내 노래라며 달달함을 더했다. 황미나는 김종민의 노래를 들으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노래 덕에 두 사람의 밤 데이트는 더욱 무르겄다. 김종민과 황미나는 연애의 맛을 통해 공개 연애를 선언했지만 썸과 비즈니스 사이 아리송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황미나가 김종민의 신곡까지 SNS에 홍보하며 넘치는 애정을 자랑하고 있다. 제작진은 1박 2일 여행으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던 중...